자,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혹은 사순절은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세움받았고 우리는 그 사도들의 후예, 즉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강력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은 기쁨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료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신 것,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사죄를 선포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사순절이라는 것은 그 40일 동안 그 죽으신 고난을 묵상하는 것인데 물론 순서대로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을 묵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또 혹은 특별한 기간 동안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안 지켜야 됩니다. 굳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서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특별히 교권주의를 강화시키는 도구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보면은 조상의 죽음, 그 죽은 날짜를 기념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은 생신을 기념합니다.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죠. 기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죽은 날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태어나신 날을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히 죽은 날보다는 태어나신 날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신을 기념하고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죽는 날을 기념하냐는 거죠. 왜 제삿날을 기념하냐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슬픔에 잡히게 하고 죄책감을 유발시켜서 통치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속에 묶어두는 것이죠. 슬픔 속에 묶어두고 죽은 날을 기념하게 하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통치하기 좋은 것이죠. 그래서 유교적 통치 철학 속에 담겨있는 그 제사 정신이 저는 교권주의를 강화시키는 사순절에도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순절 계속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죄책감이 많이 들죠. 물론 우리는 건전한 죄책감,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대책 없이 계속 죄책감에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순절에는 즐기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하지 마라 금지 조항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다 교권주의를 강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교권주의를 강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적 전통 속에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고 그 모일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은 매일매일 기념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사는 것이죠. 그 부활에 더 강조점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자유함, 기쁨, 죄사함 이런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순절을 지키면서 계속
고난을 묵상하게 되면 더 의존적이 되고 죄책감이 더 심해지고 금지저항이 늘어나면서 교권이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그러므로 함께 기뻐하며 자유하고 서로를 축하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